이태희TV의 이태희입니다. 자, 오늘은 트레이너는 바람둥이다, 트레이너는 여자를 많이 만난다, 요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소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나쁜 남자 고르는 법, 팩트체크. 보통 저도 트레이너를 하고 있고 자기 직업에 대한 신념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트레이너들은 나는 절대로 혜원님과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념을 딱 갖고 있는 저 같은 그런 트레이너도 있고, 혜원님이 내가 마음에 들면 만나는 또 선생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종종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내보, 이 혜원이 정말 마음에 들어도 뭐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래도 절대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좀 아메리카 스타일 선생님들이 혜원님하고도 만남도 갖고 뭐 밖에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선생님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만나자고 나를 좋아한다고 하네?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한두 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밖에서 봤을 때는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닌데 헬스장 안에 그 그룹 단체 안에서 딱 봤을 때 남자분들은 다 회원복을 입고 있고 선생님들은 되게 깔끔하게 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기고 뭐 이래도 되게 그냥 후광이 딱 있어요, 선생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진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시결? 일단은 뭔가 선생님과의 그 혜원님이라는 그런 관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 혜원님이 혜원님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 선생님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난 좀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여자가 받거든요. 더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들 자체가 되게 멋있잖아요. 몸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걸 가리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더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운동 봐주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일반 분들에 비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자분들을 이렇게 레슨할 때는 터치나 이렇게 이거를 되게 잘 알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여자들이 되게 많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여자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르겠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우월감? 뭔가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막 선생님이 뭐 발표하고 막 이럴 때 유독 나를 이뻐하고 유독 나를 많이 시키고 막 이러면은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쵸?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선생님이 나한테 많이 칭찬해주고 이러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기 많은 선생님, 트레이너들은 어쨌든 서비스 직업이고 뭐 세일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또 말을 되게 잘해요. 이 사람이 정말 운동을 잘 가리키고 이래서 이 사람한테 레슨을 받는 것도 있지만 마음도 치료도 받는 것 같고 내가 막 외롭고 막 이렇게 힘들어도 헬스장 가서 이분하고 함께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마음을 읽고 다독여주고 이런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완전 싫어. 그러니까 여자는 내가 뭔가 힘든 점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알고 같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남자들은 뭔가의 그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거 완전 싫어. 여자들 그거 완전 싫어해. 나 오늘 얘랑 싸웠는데 뭐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진짜 걔 나쁜 년이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옹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일단은 걔랑 연락 끊고 일단은 걔 소문을 내서 글을 써. 막 이렇게 해결 방안을 한다. 뭐야 얘. 나 슬퍼 그러면 너 슬프구나 힘들겠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여자들은 너무 좋아해요. 무료로 레슨을 해준다? 절대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호감이 가고 정말 내가
이분하고 만나고 싶다 그러면 무료로. 절대 우리는 시간이 1분 1초가 돈이잖아요, 레슨이란 게. 근데 절대로 무료로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무료고 뭐고 이제 다 퍼줘요. 그래서 나 레슨 뭐 다 끝났는데도 무료로 그냥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네? 이러면 좀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구분뼈? 근데 그런 거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연애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저도 한 34이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하고 이렇게 만나서 느끼는 결론은 좀 이렇게 그냥 모르겠다 나도. 그런 거 알았으면 내가 지금 어쨌든 잠깐 팩트 체크. 네. 헬스장 트레이너들 중에서는 정말로 양아치와 같이 여자를 밝힌 사람도 없다. 있다. 잘 구별해야 합니다. 안타깝다. 이 트레이너는 모두 바람둥이다. 양아치다 요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선생님 90 그런 선생님들 10% 이 10%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10%를 구별하는 감별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외롭고 구분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아직 연애를 못하고 저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진실선에서 제가 아는 것만 팩트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했어. 하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팩트있게 더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까지 책임지는 테이TV. 자 구독, 알람 설정,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컷.